어떤 분들은 왜 국민의힘 인재영입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국민의 비례, 국민의 미래에 공천에 관여하느냐, 월권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가 다 월권이고 모두가 잘못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에 국민인재영입 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공천관리위원회 일을 해온 이철규 의원입니다. 아마 우리 기자님 여러분들 어제부터 많은 전화를 주는데 일일이 답변을 드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일일이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어제 저녁 TV조선을 기점으로 오늘 아침 채널A 또 그 외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사실과 다른 보도들이 난무하면서 한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시 전에도 어떤 종편에 나온 패널이 아주 그릇된 사람으로 저를 묘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번 상황의 본질을 또 전후관계를 다 밝혀드리는 것이 국민들과 당원들께 대한 도리라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 당을 아끼고 사랑해준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국민의힘 및 선거 승리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당직자 여러분, 또 그리고 어려운 곳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 여러분께서 우리 국민의 미래, 국민의 미래, 비례 공천 과정의 문제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잘못 알려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그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또 책망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혀드립니다. 오로지 전후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불편 오해를 방지하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 여러분,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입니다. 자매정당입니다. 또한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는 한몸입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비례인정을 맡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전혀 별개의 당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혀둡니다. 따라서 국민의 미래의 당직자 임명에서부터 공천 과정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위원장 책임하에 진행되어 왔던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연동형이 아닌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될 것을 전제하고 이제 영입위원회는 비대위 출범 이전부터 김기현 대표 체제 시절부터 우리 총선에 출마하거나 또는 당 정책에 함께해 줄 훌륭한 국민 인재들을 모시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목표했던 40명을 훨씬 넘겼습니다. 넘는 공식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 체제에 의한 39명이지만 그 이전부터 전부 다 준비되어 왔던 분들입니다. 40분이 넘는 분들 중에 공직자 출신이라든가 기존 정치권에 있던 분들을 빼고도 39명의 참신한 국민 인재를 영입하는 성과를 거뒀다고도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 어느 누구,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위원들과 사적 인연이 있는 분들을 모신 바가 없습니다. 우리 인재영입위원회 위원들도, 위원조차도 조정훈 위원을 제외하고는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해오신 분들, 소위 말해서 김나윤 위원님은
저지난해 대통령 취임식 때 국민 추천으로 국민 대표로 취임식에 참석했던 이런 이 위기 또 다음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이런 인재셨고요. 또 우리 송지은 인재위 위원장은 세변의 회장으로서 거의 역할을 한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왔습니다. 그 당시 인재경위위원회 위원 어느 분도 당 지도부나 또한 저를 그렇한 인재경위위원장을 맡고 있던 저의 사적 관계에서 모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 명확히 밝힙니다. 먼저.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으로 우리 당의 별시의 지역인 소위 말해서 험지라고 하는 호남 지역 전체 28개 선거구에 16년 만에 전 선거구에 후보를 출마하실 수 있도록 후보들이 모시기 위해서 광주시당 위원장인 주기한 위원장, 또 전남의 도당 위원장인 김화진 위원장, 전북의 도당 위원장인 조배숙 위원장 등과 함께 정말로 고군분투하면서 저분들을 모셔서 28개 지역 모두를 후보로 모시게 됐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좋은 분들을 모시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과정에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감사함도 가지고 있고 또 지금은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함께 우리가 어렵던 시절 함께 했던 우리 동료 의원들 21대 총선에 함께 나가지 못해서 매우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로하고 이해시키고 달래면서 우리 총선 승리에 기여해 주십사 밤을 새워 설득하고 또 찾아가고 하면서 우리 지역구 후보 공천이 큰 반발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단순히 공천관리위원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런 이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공관위원인 저의 책무에 속하는 일이 아니라서 방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당의 화합과 당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에 제가 그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악역도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공천이 거의 순조롭게 매듭이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누가 봐도 공천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민들께 납득시켜드릴 수 있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선거 승리를 위해서 희생당한 것입니다. 그분들께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미안함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관위원들 사이에서 때로는 이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견이 큰 충돌과 고성 없이 대화와 타협, 설득을 통해서 해결되었고 어제는 마지막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영동 후배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이후에 처리 문제도 위원 개개인의 생각이 분명히 달랐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서 잡음 없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정리됐다. 이렇듯 어저께까지 공관위 활동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공천은 그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비례대표를 국민의힘 공관위, 국민의힘에서 고심해서 결정한 후에 국민의 미래로 이관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도부에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당의 역사라든가 또한 대선
지방선거 과정의 공헌도 또 이외에 당사자들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몹시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비례 후보 공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부작용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뜻에 공감을 합니다. 저는 우리 당 공동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국민의 비례, 국민의 미래에 공천에 관여하느냐, 월권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가 다 월권이고 모두가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장동혁 사무총장은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당 당규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인재 영입위원회는 각종 선거 후보자를 발굴하고 영입인사의 역할 및 위상에 대해서 당 조직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당의 특정 인재와 단체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건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규에 그 책무와 그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굳이 국민의 미래와 국민의힘이 별개의 정당이고 전혀 관계없는 정당이라고 말씀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당규 제37조에는 이러한 인재영입위원장의 요구에 당기구, 당에 소속된 모든 기구를 말하는 겁니다. 당기구 및 당 소속 의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의무까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인재들이 마음 놓고 당에 말을 들여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규에 근거해서 비례대표 추천과 관련하여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국민의 미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당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 특히 호남 지역 인사, 노동계, 장애인 종교계 등에 대해서 배려를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밀실에서 제가 권한 없이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과정에서 비대위원장과 의견이 맞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고집을 부려서 갈등이 유발된 적이 없습니다. 비대위원장께서 반대하는 분들은 전부 다 동의가 됐고 다 제외하기로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발표 직전까지 제가 추천한 인재라든가 얘기에 대해서 안 된다고, 제외 된다고 제가 이견을 제시하거나 문제를 제시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걸 명확히 밝힙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선정에 참여하거나 또한 사적 인연을 가지고 요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월요일 전 3월 18일 오전에 기자분들께서 오후 2시 반경 비례공천 발표가 있다면서 그 소식에 기초해서 저에게 취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오후 2시 반에 발표를 하는지 최종적으로 정리된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재 요구에 응답을 하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 또한 국민의 미래 공관위원장, 유일중 공관위원장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나같이 한 분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부득 사무처 당직자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 당직자의 전언에 의하면 사무처 당직자와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둔 인사들이 한 명도 후보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윤재욱 원내대표, 우리 당의
당서열 2위인 두 번째인 윤재욱 원내대표께 전화를 드려서 호남권 인사의 배제와 당 사무처 당직자의 배제라는 이런 잘못된 비례 공천을 바로 잡아주기를 건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재욱 원내대표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다 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저는 그런 게 없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랑 저와 몇몇 사람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추천한 바 있지만 제가 이 심의에 참여하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전하고 난 다음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아마 그 뜻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윤재욱 원내대표께 이렇게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지면 이걸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도 맞습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주기를 바라는 충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그날까지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사전에 의견을 저에게 물어본 바도 없었고요. 제가 다만 어떻게 진행되느냐, 특히나 특정 종단 또 종교계에서 반대하는 분, 또 좀 배려를 요청하는 분, 또 장애인 단체 요구사항, 이런 또 특정 지역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의견으로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제 책무고 또 다음에 소임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날까지도 안 됐다고 개별적으로 사무처 직원과 호남 지역 인사들의 배제 외에는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 수용하고 다 이해한다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제부터 누구의 제보나 누구의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언론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당연히 건의하고 요청한 사항을 사천 요구라고 했습니다. 사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제가 몽디를 부린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시켰습니다. 여러분, 기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저는 기자의 자리에 계신 어떤 분에게도 우리와 관련된 기사를 부탁하거나 협조를 청한 적이 없습니다. 더 나가서 고성과 갓대질이 오갔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힙니다. 저는 당규 등 시스템에 기반하여 인재 영입위원장으로서 제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사적 인연에 기초해서 비례대표 추천을 요청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발표 직전까지 명단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비례대표 추천과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과 충돌이 발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일요일 오후 4시 반 이후부터 한동훈 위원장과 대면한 사실조차도 없습니다. 오로지 짧은 전화 통화를 한 것이 전부이고 그 통화도 지극히 사무적이고 의견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왜곡된 언론 보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가슴과 진정성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만이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누구를 공격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진실을 밝힘으로써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투쟁도 아닙니다. 누구에겐가는 이런 과정이 권력투쟁일지 몰라도 저는 권력을 담아지도 투쟁에 나서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저의 말을 계속해서 대통령과 연결을 짓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극히 조심스럽고 오늘도 여러 군데서 만류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저의 한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고 저의 지역구에 있는 우리 주민들께서 제가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권력 충돌이나 빚는 이런 정상배로 폄훼되는 것을 저는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겠다는 말씀을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저는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만년 넘게 했습니다. 그 시절부터 인재위원장으로 당의 예언을 확장하고 또한 공천관리위원으로서 훌륭한 후보들을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사적 이익을 도모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면서 제가 월요일날 페이스북에 쓴 글은 그동안 함께했던 분들, 고생했던 분들에 대한 최소한도 저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저의 글로 인해서 잘못이 바로잡힐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고해와 억측이 있습니다. 있는데 나머지는 제가 감내하고 가겠습니다. 더 이상 오해와 왜곡이 없기를 명확히 말씀드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말들이 오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 관련하여 보도를 하신다면 책임있게 실명으로 이랬잖느냐라고 저에게 반문을 하시면 제가 선거운동 기간이라도 선거운동을 적고서라도 여기에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 만들어진 유수가 유수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오해로 인해서 사실이 아닌데 잘못 전달돼서 발생했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